우리가 코골이를 고치려면 어디를 간다? 병원을 간다 생각하는데 병원 가지 않고도 고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골이TV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코골이 찐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코골이를 고치려면 어디를 간다? 병원을 간다 생각하는데 병원 가지 않고도 고치는 방법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수술 안 하고 양압기 안 쓰고 간단하게 고치는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수면 당검사는 수면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원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과연 내가 수술이나 양압기를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계획이 없다면 수면 당검사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수면 당검사를 받지 않고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을 아는 방법이 바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증 코골이는 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하면서 코 여기 이 부분이 떨리는 소리가 있어요. 이런 코골이는 비강 확장기 코 안에다가 껴서 여기를 넓혀주면 이 소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죠. 요처럼 비강 확장기 정도 써서 해결이 되는 코 막힘이 원인인 경우라면 그냥 비강 확장기 쓰면 되고요. 비강 확장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다양한 모양들이지만 지금까지 비강 확장기 중에서는 이게 가장 진화된 기구입니다. 비강 확장기 코를 열어주는 거를 했는데 효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코골이 소리가 하면서 목구멍이 꾹 눌리는 소리, 그런 소리가 나는 경우라면 구강장치를 쓰게 됩니다. 구강장치는 기본적으로 아래턱을 앞으로 쭉 당겨줘서 기도를 엽니다. 아래턱을 당기는 이유가 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당겨서 혀를 끌고 나올 목적으로 아래턱을 전진하는 겁니다. 아래턱을 당겼는데도 효과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턱을 당겼는데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혀를 별도로 잡아줘야 됩니다. 코, 턱, 혀, 숨길이 코에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 부분이 어딘가에 막히는 건데 막히는 곳은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 아니면 기도입니다. 이걸 썼을 때 효과가 있으면 코구나. 이걸 썼는데 효과가 없어. 비강 확장기는 효과가 없어. 그럼 목이다. 아래턱을 당겨서 효과가 있어. 그러면은 구강 구조의 문제. 근데 이걸로 효과가 좀 부족해. 그렇다면 혀가 문제다. 오늘은 코골이 해결을 위해서 병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셀프 진단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방문하셔서 말씀을 나누면 훨씬 쉽고 빠르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